그게 우리한테 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이제 첫 번째 무서움. 자궁의 임신이 잘못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의학적 지식이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무서움, 그런 것들. 오히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예, 잘 몰랐으면 수술하자면 따르면 그만인데 또 이제 알고 있으니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첫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미안함에 눈물을 보이는 장영란. 진짜 아침에 갔다 저녁에 수술하고 오후에 수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울고 신랑은 되게 약간 너긴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서웠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신랑도 무서워했구나.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손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 해줬을 때 되게 그렇게 첫 아이를 떠나보내고 입양을 생각했을 정도로 힘들었던 이들 부부에게 뒤늦게 찾아온 귀한 딸 지우. 힘든 아픔 겪고 나서 지우 딸 임신 소식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사실인가. 근데 왜냐 그러면 그때 자궁 임신했을 때는 저희가 한 6주, 7주 때 가서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임신일 거라고 기대 전혀 하지도 않고 둘이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산부인과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안 해주고 갔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각이 있어서 간지는 모르니까 5주, 딱 5주. 나 한 주 걸렸을 뿐인데 간 거야. 와,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하다. 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여기는 분만실입니다. 새벽에 아파서 지금 산부인과 왔어요. 우리 여보 화이팅. 계속 예쁘게 나오지. 응. 벅찬 행복이 밀려왔던 그 순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었다고. 알지 않았어요. 정말 막 만천하에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고 시부모님들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저희 신랑은 막 간질간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그 말씀 못 드렸다가 이제 얘기하자고 해서 살짝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아빠가 살짝 누워 계셨어요. 피곤해서 왔더니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벌떡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아빠 이러면서 엄마는 또 폭풍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 고맙다고 아빠도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셨죠. 예,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한번 그런 상처 있으면 다 조심스러워요. 예. 지우 보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커봤는데 너무 예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진짜 아이들은 정말 다 사랑을 해주고 싶다 생각. 좀 더 애들이 원래 이뻐하는데 더 이뻐. 우리 애가 있으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나중에 저희가 진짜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신랑이랑 계획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고 지우도 열심히 키우고 그래야죠. 예. 어렵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더욱 애틋한 딸 지우. 토끼 읽어줄까요? 뭐 책 읽어준대요. 토끼 귀는 쫑긋쫑긋. 토끼 귀는 쫑긋쫑긋쫑긋쫑긋. 까쳐 까쳐 까쳐.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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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쳐. 코끼리 물놀이를 해요. 코끼리가 뒤에 이거 봐봐요. 펭귄이 딸 바보 엄마 아빠답게 자나깨나 자식 걱정뿐이라고. 아이랑 이렇게 같이 놀아주실 때 또 걱정되는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가장 안전 걱정되는 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애가 많이 안기니까 기어다니지는 않으니까 괜찮은데 최종적으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근데 바닥이라든지 저희들 손에 묻어있는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제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초보 엄마 아빠니까 우리 애기가 잘 크고 있는지 이렇게 놀아주는 게 맞는 건지
애 수준에 맞게 놀아주는 건지 그런 것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리석 바닥에 이렇게 또 매트를 까신 건가? 아유, 그럼요. 장난하죠. 애기 지금 막 굴를 때 막 굴르다가 탁 받을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근데 아직 아이가 그렇게 뛰거나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막 굴를 때예요, 기구. 그래서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항상